주말 사이 장맛비가 이어지면서 서울의 한 빌라에서 담장이 무너지는가 하면은 그 무너진 담장에 차량이 줄줄이 파손됐습니다. 추가 붕괴가 우려되는데 내일 또 소나기가 예보돼 주민들은 노심초사입니다. 황병준 기자입니다. 흰색 승용차가 돌무더기에 파묻혀 있습니다.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쓰러진 담장을 치우느라 안간힘을 씁니다. 어제 오후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 사고 현장입니다. 무너진 담장이 이곳에 주차된 차량 4대를 덮쳤습니다. 현장엔 벽돌과 유리조각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. 가로 15m, 세로 2m에 달하는 담장은 큰 충격음과 함께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. 연일 내린 장맛비에 축대 위에 있던 담장이 비에 젖어 하중을 버티지 못한 겁니다. 실제적인 원인은 폭우로 노화되던 담장이 이렇게 무너진 것 같습니다. 경찰은 무너진 담장 밑에서 토사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밀 안전진단을 벌이고 있습니다. 주민 5명은 인근 경로당으로 대피했습니다. 천둥이 친 소리가 나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담장 속에 그러고 내가 나가려고 못나고 딱 주저앉았었어요. 거기 안 걸렸다. 내일 오후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담당 구청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. TV조선 황병준입니다.